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말리입니다. 오늘 제가 도착한 이곳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신원동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신원동에 도착한 이유가 뭐냐면 신원동에 훠궈 맛집이 이렇게 생겼다고 해서 이렇게 부랴부랴 달려왔습니다. 오늘은 훠궈 무한리필 해가지고 제가 오늘 얼마나 먹을지 저도 기대가 되는데 훠궈를 정말 정말 좋아해서 저희 어머니랑도 맨날 먹으러 갔었거든요. 오늘 과연 저는 고기를 얼마나 많이 먹을까요? 오늘 훠궈 맛있게 먹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들어보실까요? 여러분 왕귀 샤브샤브로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네, 저 그 영상 혹시 찍을 건데 찍어 혹시 먹으면서 저만 나오게 찍어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원동에 위치한 왕귀 샤브샤브 댁으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면 일단 백탕, 홍탕, 반반 원하는 대로 사장님이 이렇게 냄비를 가져다 주시는데 제가 또 많이 먹으니까 먹을 때마다 왕창 넣고 끓여서 이렇게 먹는데 냄비가 되게 커서 진짜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야채하고 고기 한번 가져와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여러분 제가 아까 보여드린 영상에 있는 셀프바에서 이렇게 야채 골고루 다 이렇게 담아왔습니다. 야채 이렇게 가져왔고 여기 보시면 양고기 이렇게 한 접시 크게 그다음 소고기도 이렇게 한 접시 크게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제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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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하는 만두. 이게 중국식 만두인데 지금 사장님한테 여쭤보니까 직접 빚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대박 대박. 일단 만두 먼저 넣어볼게요. 왜냐면 익는데 시간이 제일 오래 걸리는 게 만두거든요. 다 넣어보자. 그리고 야채도 반반씩 넣고 끓이면 한치. 제가 좋아하는 느타리 버섯. 느타리 버섯 맞지? 소시지 또 반반씩. 많긴 하다. 여러분 야채를 다 넣고 끓는 동안에 제가 훠궈에 찍어 먹는 소스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저는 훠궈를 진짜 많이 먹으러 다녀서 저만의 레시피로 이렇게 두 개 만들어 왔답니다. 먹을 준비 완전 잘했어. 먹기 앞서 먹투 준비. 고기도 조금 넣어볼게요. 만두에 찍어 먹을 간장. 오, 필수 필수. 확실히 만두는 익었어요. 안에 향이 중국식 만두라고 해서 진한 편도 아니고 그냥 한국 화된 만두 같아요. 여러분 그 사이에 고기도 익었어요. 고기 다 넣어놔야지. 소고기 다 넣어놔야지. 와, 고기를 이렇게 찍어먹는 거. 여러분 고기는 진짜 금방 익어요. 그냥 넣는 순간 익는답니다. 고기 한번 먹어볼게요.
솔직히 150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고기, 고기, 고기. 고기랑 고기버섯이랑 청경채.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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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두. 먼저 들어갔던 친구들 다 익었어. 제 친구 꿈이에요. 뜨거우니까 고기 친구들을 건져 놓읍시다. 와, 진짜 좋다. 양고기 밥, 홍탕에다가. 우와. 여러분, 만두는 다 먹었어요. 이제 고기를 공격해보도록 합시다. 어, 나중에 드실래요? 이게 뭐예요? 우와. 뭐예요? 어, 대박. 여러분, 사장님이 이렇게 도장면도 챙겨주셨어요. 도장면에 맛이 진짜 궁금해요. 고기랑 같이 좀 이따 끓여 먹어야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식어야지 멈추지 않고 먹을 수 있답니다. 백탕에 이거 한번 넣어볼게요. 다음은 우삼겹 가지고 왔어요. 도상면이 완전 꼬들꼬들 탱글탱글한 모습이에요. 와, 진짜 신기하다. 고기 넣고 많이 끓여서 기름이 많이 떴어요. 두 번째 주마장 소스. 여러분, 면도 다 익어서 제가 건져 볼게요. 저 이거 처음 먹어봐요. 삼겹살을 건져 봅시다. 삼겹살! 삼겹살도 넣어볼게요. 그냥 홍탕에다가 다 넣어버리면 돼요. 엄청 얇은 칼국수를 넓게 펴서 먹는 느낌? 아니야, 쌀국수? 널쩍한 쌀국수 맛이 나요. 고기를 주마장 소스에 푹 담가서 면이랑 같이 싸먹으면 여러분, 근데 이 면은 약간 면치기가 잘 안 되는 면이에요. 호로록 혼자 막혀. 삼겹살들을 또 건져줍니다. 이로써 모든 고기를 다 먹어보는 건데, 제가 돼지고기 종류는 많이 안 넣는 이유가 기름이 많이 떠가지고 나중에 국물 맛을 조금 해칠 수 있어서 소고기로 주로 넣습니다.
칠리 소스에. 건더기들도 결국에는 다 먹어지네요. 그 아시죠? 비가 다 작아져가지고 그런 거예요. 제가 많이 먹은 게 아니라면. 짠! 여러분, 제가 사장님께 중국 음료 하나 주문을 해서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빙홍차라고 이거 저 마라탕 먹었을 때 많이 먹었거든요. 여러분, 고기 마지막 한 입만. 마지막은 언제나 슬픈 것 같아요. 제가 요즘 밀고 있는 유행어인데 괜찮나요? 짠! 여러분, 이렇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신원동에 위치한 왕기샤브샤브에서 이렇게 훠궈 무한리필 먹어봤는데요. 오늘 소고기 크게 한 접시, 양고기 크게 한 접시, 우삼겹 크게 한 접시, 삼겹살 크게 한 접시, 그리고 중국만두도 왕창 이렇게 먹어봤는데 사장님이 너무 친절하게 잘 해주셨어요. 많이 먹어도 더 있으니까 갖다 먹으라고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동이었어요. 오늘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시청자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댓글 달아주시는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려요. 요즘에 저한테 정말 많은 힘이 되고 있으니까 많은 댓글도 부탁드릴게요. 잘 먹었습니다. 안녕. 사장님 계산이요. 저 많이 먹었으니까 2인분 드릴게요. 아니에요. 언제였습니까? 아, 네. 감사합니다. 너무 잘 먹었어요. 네. 다음에 또 올게요. 네, 화이팅.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